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한국증권의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.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최근 미국 증시를 보면 국채 금리 하락에 따라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물론 오늘 새벽에 마감된 증시는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흐름을 좀 짚어볼까요?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가 많이 빠지지 않았고 또 뭐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조정 장세를 이끌어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10월 미국의 물가 지표를 통해서 디스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예상대로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상당폭 좀 낮아진 반면 이제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좀 앞당겨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뭐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 금리가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는 흐름을 좀 기록을 했고 결국에 이제 금리 상승 여파로 좀 조정을 받았던 이제 주가의 반등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났던 상황인데요.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좀 이 시장이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매파적이었고 특별하게 뭐 지금의 어떤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기대감을 뭐 깨뜨릴 만큼 뭐 추가적인 어떤 그런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이 좀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일부 우려는 있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좀 시장의 그 반응 자체가 좀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.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당연히 이제 12월에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을 거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과연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2분기에 있을 거냐 아니면 이게 좀 지연돼서 3분기에 있을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좀 시장에 좀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.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그 미국의 경제 지표의 이제 부진한 흐름이 좀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내년도에 이제 경기 침체를 피하는 정도의 연착륙에 성공을 할 건지 아니면 뭐 길진 않지만 얕은 어떤 경기 침체가 있을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을 좀 기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. 자, 그러면 향후 주목해야 할 만한 변수 아니면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물론 여전히 좋지만 최근 들어서 좀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매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증가할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증가했던 것들은 UAW의 이제 파업 노이즈가 좀 섞여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지 이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그 물가 상승률에 이제 둔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고용시장의 둔화, 그로 인해서 이제 임금 상승률의 어떤 그 폭 자체가 좀 둔화되는 그런 것들이 좀 선행돼서 좀 확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일까지 수출이 이제 플러스 증가세가 나오고,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증가세로 이제 전환이 됐고, 좀 증가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, 국내 수출의 이제 호조세가 이제 계속 이어질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수 쪽에는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수출 회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켜줄 만큼 수출의 어떤 증가폭이 확대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,300원대를 하회하면서 이제 어제 1,290원대를 하회하기도 했었는데요. 이제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인지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은 이제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어떤 수급의 그러니까 증시의 우호적인 어떤 수급 여건이 지속이 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그 상승 탄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네, 국내에서는 수출 회복세가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